네, 군마입니다. 이곳은 부산 덱스포 박람회 캠핑카 쇼에 참가를 했습니다. 캠핑카 쇼는 지금 저희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트레일러, 카라반, 모터홈, 다양한 이제 탈거리들이 총집합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킨텍스에서 주로 하고 보통 이제 지금 시즌에는 부산 덱스포에서 해서 1년에 2개, 그다음에 큰 행사가 만들어졌다고 알수 있고요. 최근에는 수원 쪽에서도 한번 있어서 1년에 한세번 정도의 캠핑카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뭐 참가 회원사기 때문에 참가해서 지금 새로운 제품 무튼이라는 모델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쪽 부산 지역에 참가를 했고요. 기존에 지금 무튼이라는 모델 가장 인기가 많은 무튼이라고 하는 저희 프리미엄급 모델에서 그다음에 이니시오 지금 한참 많이 B2B 라인 쪽이나 개인 고객분들이 많이 지금 출고가 되고 계약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모델인 라르고 2 크론이라는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자세한 안내를 제가 그동안에 한두번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 빠트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변화될 거에 대한 영상을 남기려고 또 촬영을 합니다. 지금 칼라는 저희가 10가지의 칼라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희 쿤마는. 그래서 지금 다크 올리브 차량, 지금 텍스처 도장이라고 해서 기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도장을 채택을 했고요. 안쪽에 스킨 베이지 칼라는 다크 올리브 칼라를 통일화시켰어요. 모든 차량들이 앞쪽에 있는 스토리지 박스와 그 다음에 휠 커버,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번호판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디자인의 어떤 구조적으로 다크 그레이 칼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바뀌게 될건 요게 지금 첫 차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라르고 크론이라고 하는 라르고 2가 지금 같은 칼라로 지금 다크 올리브 칼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크론과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도장이 돼서 좀더 눈에 잘 띄도록 할수 있어 뭐 그런 계획을 갖추고 있고요. 반대편에 보면 스토리지 박스 마찬가지로 콤마와 요 로고 자체도 블랙으로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저희가 요 부분은 위에 안쪽에서 꺼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빠뜨렸어요. 그래서 옆쪽에 있는 서비스 도어를 이쪽 이 부분이 저 앞쪽에서 관통이 되게끔 해서 문을 하나 장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지금 빠뜨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텐션바가 기존의 무튼을 사용하는 거를 지금 사용해서 지금 많이 휘어있죠. 그래서 지금 요 덱스포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라르고 2에 맞는 텐션바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재수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스테인리스 볼트와 두꺼운 스테인리스를 잡아주는 가드들은 기존대로 계속 유지를 시킬 예정이고요. 저희가 두 겹입니다. 안쪽에 한 겹이 더 있는데 아무래도 바람에 펄럭거리는 소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바보걸이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요 냉장고처럼 생겨있는 요 스토리지 박스는 디자인을 좀 그렇게 재미나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엄청난 사이즈의 스토리지 박스를 자랑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긴 짐들, 낚싯대라든가 다양한 긴 짐들을 보관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뭐 짐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요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짐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요 부분은 넓죠. 아마 이 안에 조명을 아마 저희가 넣어드릴 것 같은데, 이 안에 공간은 정말 광활합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갖고 있는 짐의 공간을 다 사용하게 되고요. 인, 아웃의 전기 콘센트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요 부분은. 발전기가 박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면 짐을 넣을 수 있는 박스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신차 출시해서 라르고트 크론의 수출형 폴딩 트레일러 하면서 쿤마는 진화한다. 알루미늄 플러스 스테인리스 바디의 세상에 없는 트레일러라고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베이스를 보면 지금 아연 도금을 해서 지금 기존의 이니시오하고 같은 스타일의 베이스를 갖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부분이
오래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휠 부분에는 지금 댐퍼 쇼버에 지금 앞쪽에 홀을 뚫어놨는데 아마 보강대를 대서 댐퍼 쇼버에 900kg짜리가 양쪽에 1.8톤의 댐퍼 쇼버를 갖게 됩니다. 지금 보이스는 테이블은 스테인리스인데 이쪽에 이제 고정할 수 있도록 약간 흔들려서 이 부분을 고정할 수 있는 볼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전시장에 약간 좀 협소해서 안으로 좀 밀어놓은 상황인데 당겨놓고 고정을 하면 흔들림 없이 제작을 해놨다, 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드 도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전을 했죠. 기존의 요 모습입니다. 이제 하드 도어의 부분이 저희가 특허권을 하드 도어가 두 가지 방식의 특허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끼우는 방식, 하나는 폴딩되는 방식의 두 가지의 하드 도어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사용하는데 고객님들이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강아지 인형이 준비가 돼서 저희 점장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안에는 애견이나 고양이를 집이 될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알루미늄 체크판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실내에 신발을 신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트리스가 퀸 사이즈의 매트리스 침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아주 우수합니다. 위쪽에는 1100에 2000, 그러니까 슈퍼 싱글 사이즈의 매트리스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4명이 여유 있게 생활하고요. 지금 요 차의 기본 컨셉은 성인 2명의 아이들 뭐 이렇게 아니면 성인 두 분이 뭐 젊은 뭐 데이트하는 어떤 캠퍼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각 창에 갓이 너무 많습니다. 다섯 개의 갓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선장을 보면 대형 스카이 창이 있어서 좀뭐 답답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개방감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카라반이 갖지 않은 개방감을 홀딩이 주죠. 그런데 견고하면서 예쁘게 제작을 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크론이라고 새겨져 있는 로고가 정말 이름 따라 가도록 제작을 했고요. 아마 보시는 분 저희가 수원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다들 놀라워하시고 좋아들 하셨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외부 싱크와 가스레인지 테이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요즘에 가족 구성원들이 4인을 넘지 않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족 부부 세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라르고2 크론이라는 모델이 가장 예쁘기도 하고 부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바디 내벽과 외벽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경량화 시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식이 없는 소재에 텍스처 컬러라고 하는 특수 도장을 해놨기 때문에 보다 우수하게 오랫동안 사용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시고 아마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목금토일 4일 동안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생산하는 모델 지금 뭐 라르고 그다음에 이니시오 모튼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박람회 저희가 이제 풀세팅을 하면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라인업을 다 한번 보여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곧 정박용 카라반하고 여러 가지 모델이 아마 나올 모델이 또 한두 가지 모델이 더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는 전체 생산되는 모델을 모든 고객분들, 많은 그 유저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백스코 박람회 전시장에 나와서 저희 생산된 차량, 출시된 차량들에 대한 상담과 그 다음에 라르고2에 대한 제품의 설명을 좀 보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